불 엘리트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암튼 엘리트 둘. 불엘 고래. 갓격파 완타. 이거는 완타지. 완벽해. 몸박 빡치기 무관 빡치기 완타. 머검 연타. 저놈의 머검 연타보다 구린게. 강력한 타격 폼타. 아이 젠장. 이거다 먹어라. 방패병이 방밀한다. 몸박 소돌. 또 슬라임 다섯 마리 이런거 나올거임. 소돌 들고 온다. 소용돌이 타격. 소용 타격. 근데 얘 뭘로 잡어? 완타밖에 없네. 아이고 어떡하냐. 완타도 늦게 나오고 이거. 아이고 아파라. 영타 화염창벽. 라가블린. 아니 아이 에이미 잠깐만. 낡은 동전 이거 쓸 수나 있나? 상점 있어? 이거 노잣돈 각인데. 베개 사신. 사신 힘카드 나오겠지 뭐. 아님 말고. 나가볼린 나가볼린. 헤헤. 완타. 킹이 갓구리 짱소카. 돈 두장 강화. 강타 연타. 아니 이걸 타격이 홀라당 까먹네. 구슬에 갓구리까지 연타. 수비 다음 턴 화염장벽이네. 힘없는 힘들.
그렇다고 힘 배율 카드 안 집을 수도 없고. 집어넣으면 또 일 안 하고. 화염장 벽 가져오고. 내가 한번 죽겠는데. 병교장 발동. 개꿀. 아니 진짜 한 개 돌파 나오네. 재물 소돌. 아스트로라베 완타 손절하자. 아닌가? 그래도 타격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완타도 약하지만 타격보단 낫지 않을까? 야, 타격보단 낫겠지. 인정. 참호 전체 어퍼컷. 쟁쟁한 카드들이긴 한데 나랑 상성 맞는 게 없네. 완타 몇 데미야 지금? 피해 6에 2씩 증가니까 완타 지금 12데미라서 타격보다 좋습니다. 타격이 얼마나 구린지 잊고 계셨군요. 상점 두 개 보자 이거. 아 여기 불 4개 볼 수 있네. 대박. 1코 6딜보다 2코 12딜이 훨씬 낫지. 몇 배는 낫지. 빵. 다이거 어퍼컷. 분노. 내 분노를 느껴봐라. 무겜각. 아니 힘은 안 주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네크로노미콘. 진짜 나온. 근데 이 코스트 지금 뭐있지? 없지 않나? 사신이다. 아 피 달달해. 겁나 달달하네. 완타 강타 사신 어퍼컷. 맞네. 이 정도면은 개꿀이네. 소용돌이도 있다. 역시 갓크로 갓미콘. 킹크로 갓미콘. 갓갓갓갓갓갓. 과일주스 개꿀. 네크로 소돌인데 엘리트를 하나 갈까? 아우 역겨워. 잠깐만. 갑자기 빡. 엄청 역겹네. 와 진짜 역겹다 진짜. 제정신으로 넣은 인카운터인가? 사신 좀 찾아보죠. 안 될 것 같으면 죽이고.
육수해볼까? 먹음. 짱터컷. 짱짱돌이. 징끈. 무감각 있으니까 징끈도 할만한디. 강화는 해야겠지만. 아이 태권 세비 어딨어. 그냥 준대로 도는거지. 뭐하더라고. 없어 그딴거. 담뱃대. 혈안. 위압. 혈안. 혈안. 혈안 괜찮겠지? 지금 재물 있고 전투에 있고. 항상 눈앞에 빠따 들고 몹들이 다 날고 있는데 살려면 집어야지. 전투 체면 몸박 난타. 3호 있는데 몸박 짚고 징끈 무감각 요런식으로 할까? 근데 몸박 지금 강화도 못하지. 차라리 힘카드 넣고 몸박 저희까지 가면 억지로 강화할 수 있긴 한데 저희 징끈 먼저 강화해야 되잖아. 전체 지금 일단은 한 장만 쓰죠. 갓갓 비늘. 진화 나왔다. 아직도 완타가 타격보다 좋은가? 이번에 타격 지우면은 9데미지. 근데 네크로노미콘 발동시킬 수 있음. 스터레스팅. 네, 다음 상점 가서 완타 지우지 뭐. 진화 넣고. 약분? 아 약분 떴네. 진화 넣어야겠지. 진화 진화 없는 20승천은 상상할 수 없어. 불조약은 3코어 덱이라서 조금 부담 많이 된다. 안 넣어야겠다. 아니 미쳤나. 야 니들 여사 어? 네크로 소도를 맞아볼래? 자식들아. 안돼 콘. 아니 사신추. 수비 내장 강화면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짱리검 마미손. 알약까지.
수리검 이거 네크로노미콘으로 쉽게 발동할 수 있겠죠. 수리검이랑 저 뭐냐 참호 같은 걸로 방어도 올리고. 그러면은 흘려보내기 하나 더 필요한가? 킹력 간내기. 뭐지, 우지? 역시 타격 치울까? 지금 수비 강화돼 있는 상태라서 생각보다는 괜찮네. 빡치기를 지울까? 타격 제거할까? 완타 지우고 수리검 조금 더잘볼수 있겠지? 마미손 살까 말까? 무감각 금속화 지나면은 마미손 사도 되겠다. 허허! 머미손. 약분특. 무감각 사실 야밍. 전투 하나 더 났고 전장 나왔고 전장도 솔직히 할 만할 것 같은데. 전장으로 재물 전체 본 다음에 싸그리 강화하는 식으로 해도. 근데 지금 수비가 강화돼 있어서 저게 또 메리트가 좀 덜하네. 수비가 강화가 안돼 있을 때 전투 장비로 수비 강화하는 게 되게 메리트가 많은데. 그냥 전투 최면 하나 넣고 진끈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딴 따다다단 따다다단 딴 수리검 보려면은 1코스트 카드랑 같이 나와야 돼. 이거 코스 4코짜리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강타 필요 없이 어퍼컷 있으니까. 아이고, 이런. 큰일 났다. 약분, 방풀, 기가 막히죠. 프리검 열심히 일하는구만. 예. 아니, 사신 또 나왔어. 한계 돌파 이제 돌릴 수 있. 근데 약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도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 힘 올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약분 효과 잘 보게 룬피를 넣어놓을까?
서열? 룬피도 매력적인 선택지인데 약분 한 돌이 훨씬 좋아지니까 참호도 룬피 들어가면 안올 거고 진끈으로 쭉 태우면서 다 좋네. 사신각 보는 거는 진짜 룬피만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코스 어떻게 땡기지, 이거? 지금 상점 가도 돈 없어서 못 지우지? 이렇게 갈수 있으면 이렇게 가야겠다. 나 사실 뭐 지금, 아, 담배구나, 나. 지우려면은 불 봐야 되네. 일단 저쪽으로 합시다. 현금이 진짜 약분 한돌 따갑되어 갑니다. 겨우 20이야 이거? 박치기 한돌 아니 약분 사신 하나 더 있죠. 이게 배짱 부릴 수 있어. 룬피라서. 킹력 안 내기 킹시병. 킹시병이 지금 징끈 룬피 엄청 상성이 좋죠. 참호? 저도 되긴 한데. 강정 하나 주지 뭐. 아, 이거 참호 줄까? 솔직히 참호 줘도 될것 같은데. 이게 최적의 응? 그렇게 잘 노려보면은 참호가 좋은데. 징끈 참호하면은 무감각 효과까지 봐가지고 줍시다 마트로시카 으어 끼옷 으아 참아라 내 오른손 진정해라 아,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혈안이다. 요동. 이때 참호가 있었더라면 숙연 저 언제 잡지?
야, 약분하게 좀 때려봐봐. 야야야. 뭐 자강 두산하자고? 누가 이기나 볼까? 이거 기다렸다가 징끝 나오면은 저거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하면 손해인가? 이득이지 이거. 19 두 번 하면 38, 12 감소니까 6 남잖아. 그러니까 6은 유물로 회복할 거고. 그러면 이득이지. 이득이죠. 철파 연타. 어디로 가지? 불에서 지금 담배 필 수 있으니까 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배 권하는 첨탑. 컬러TV님 반갑습니다. 약분 한 돌 말고 채울 게 없는 것도 좀 아쉽다. 갓구리. 아유 달달해라. 따갑대 너무 좋고. 약분 한돌 되기니까 부메랑 칼날 집어가야겠죠. 또 기맥히게 저거 나오는거 봐. 이놈의 깨씨. 현혹기 널려봐. 똑똑똑똑똑. 파란 징끈. 드로우 쭉 보고. 언제 잡냐 이거. 약분 한돌 강화해야 되지. 근데 저게 두 번 돌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화는 해놓읍시다. 막혔는데 지금? 어떡하지? 때려야겠죠 이거. 뭐 답이 없잖아. 어쩔 거야. 바라 나왔다. 너무 좋죠. 요것도 있고. 그러면은 한계 돌파 강화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불조약 걸렀던 것도 조금 아쉽다. 핸드 뭐 이래.
아, 제발 빨리. 아니, 약분 한 돌, 진권으로 태우고. 따서 갚고. 룬피 네크로노미콘의 저주, 저것도 되게 거슬린다. 부메랑 칼날로 이번 턴 버티고, 다음 턴은 소용돌이로 버티고. 야, 이거. 야, 이거를. 아야. 신속 포션. 피 포션보다 좋겠죠? 폼멜 타격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제거를 좀 볼까? 수비 지울 거는가? 타격 지울까? 약분 한돌 빨리 돌리려면은 뭐라도 하나 지우는 게 이득일 것 같아. 타격 지우고 다음에 시간 남으면은 수비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간렘 림불. 전체 나머지 다 방어됐고. 금속화, 공짜 진클. 무감 징끈, 닥치기 징끈. 이게 사신이 진짜 마음 편한 게몇대 맞아도 따서 갚으면 되잖아. 아니, 이걸 네크로노미콘 못 보게 하네. 사신 두 장이라서 훨씬 낫다. 한 장이면 아껴 쓰느라 고생받는데, 나중에 이도류 나오면은 그때는 거의 클리어 확정 비슷하게 되겠지? 아이고, 부칼 집었더니 부칼뿔 나오는 거 봐. 한돌더 빨리 돌리는 게더 세겠지? 포션 아껴도 되겠지? 위험하다, 위험해. 아, 소돌 저거 괜히 놔뒀네. 음풀피야.
아우, 달달하다. 혈안도 지금 좋지 않나? 3코스트, 지금 코스트 목마른데. 생각보다 드루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네. 전체 뿔두 장에 재물도 있고. 근데 그만큼 또, 덱 돌리는 게 느려지기는 해.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다음 턴에 어퍼컷 때려도 되니까 이번 턴 그냥 넘기고. 한돌 40. 아유, 피흡 달달하다. 힘포션. 힘포션이면은 가치가 있겠지. 클로스라인. 지금 어퍼컷 있어서. 그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덱이 30장인데 어퍼컷이 그렇게 빨리 나와주리란 보장이 없잖아. 근데 지금도 혈안 두 장이나 들어가서 덱 느린데 여기에 클로스 라인까지 들어가도 괜찮을까? 그래도 약화 걸리고 안 걸리고 몇십씩 차이 나는데. 인공물도 까야 되고. 근데 결국에 또한 돌만 빨리 돌리면 사신으로 다딸수 있고. 일단 사막 보스는 깼다고 봐야 되고, 창방이랑 심장에서 클로스 라인이 역할을 제대로 해줄까, 이게 중점이자. 심장에서 융약화는 진짜 중요하겠죠? 어퍼컷이 바로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좋을 텐데. 으딜 특벌레들이 잔혹성 미라손이라서 할 만할 것 같아. 룬 피라미드. 근데 지금도 핸드 다못 쓰는데. 지금도 핸드 다못 쓰니까 필요 없겠지. 혈안 좀 애매했는데 하나 더 지우면 좋겠지. 진화를 뺄순 없잖아, 일단. 근데 진화 빼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진화가 지금 미라손 효과 비슷하게 봐줌. 아니, 혈안 효과랑 비슷하게 봐줌. 어퍼컷은 절대 못줄 거고, 약화 걸어야 되니까. 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전체가 둘다 빠져버리네. 뭐 잡았네요. 조금 파워가 과하게 많네. 근데 뭐 파워 많아도 얘만 잡으면 문제가 되잖아. 개꿀. 피다 채웠 죠? 북한 들어 가면은 잡긴 하는데, 일단 따서 갚아야 되니까. 박치기 한돌 수비 수비하고 다음 턴에 한돌 사신 사신. 못 잡네. 야, 기다려라. 따서 갚아야 한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고. 바로 와. 약분. 무감각. 홀로로로로. 박치기로 한돌 올리고. 다음 턴에 사신으로 도너스 잡고. 풀피 편한. 정말 편한. 근데 하도 맞고 다녀서 점수는 기대 못 하겠네요. 다 맞고 나서 따서 갚았어. 이것도 강화보다는 제거 보는 게 낫겠죠. 수비 한장 지울까? 한계 돌파 한 턴이라도 빨리 돌려야 되는데. 룬 피라미드인데다가 3코스트라서 덱을 지우기가 힘들어. 수비 지우면 될것 같은데. 강타요. 근데 강타는 자기가 해줄 일 확실하게 있는데.
수비는 비슷한 역할 가진 카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닷! 표창! 붕대 감기! 포션이나 살까? 아니야, 하나 더 지우자 일단. 표창. 닷도 할만한데. 표창 한 돌. 근데 포션 먹을 거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폼타 지우면 되겠다. 다 드릴. 심장은 드릴 효과 못 넣지. 창방도 드릴 효과 보려면 30 깎아야 되고. 힘포션을, 드로우 포션 대신 힘포션을 살까? 일단 닷은 확실히 체력 플러스 될 것 같다. 이제 포션 고민. 아니면 징끈 하나 더 살까? 징끈 하나 더 사는 것도 지금 룬피로 꽉 막힌 핸드 풀려면은 괜찮겠는데. 근데 저거 사신 탄다. 허허. 포션을 뭘 사지? 전체 두 장에 저거니까. 아, 그래도 드로우 진짜 워낙 당한 게 많아서 전체 두 장에 재물 하나여도 드로우 포션 챙겨야 될 것 같아. 나 드로우 포션 버리려니까 자꾸 안 좋은 기억 떠올라. 일단 창방은 사신으로 따서 갚을 수 있을 거야. 약분 한 돌. 다음 턴에 혈안 소돌하면은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지? 14 곱하기 8 하면은 못 잡네. 그렇게 여유 없지 않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재물 혈안 소돌까지 들어가면은 방패 쪼갤 수 있겠지. 이거 오버딜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사신도 해야 되는데. 72, 144. 이거 먼저 쓰면 되지. 딸기까지. 딸기!
셀레스트. 연타 넣으면은 딜 보조 잘 되겠네. 지금 딜 카드가 오버딜은 아니겠지. 연타 넣으면은 확실하게 딜이 늘어날 거야. 토덴도 괜찮네. 한돌 박치기, 한돌 전체, 한돌. 점액 수비 금속화 재물. 아니 미친, 이걸 공허가. 아유, 뭐 그래도 자신 있어서 되네. 약화도 잘 걸려 있고. 잡았지? 룬피 잘 집었던 것 같아. 박치기도 마지막까지 도움 됐고. 이런 덱이 점수가 안 나오지. 역시 적폐 캐릭터. 최대 체력 뭔데 저렇게 많냐? 망고 딸기 두 개밖에 없지 않나? 뭐 암튼.